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우입니다. 자, 오늘은, 저의 또 다른 취미에 대해서 또 조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뭐, 제가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동시에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좀 투자하고 있는 큐브입니다. 일단 먼저 한번 다 소개시켜드릴게요. 어떤 큐브들이 있는지.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다시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찍긴 찍을 건데, 그 전에 일단 어떤 큐브가 있다, 뭐, 요런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꽤 많은 큐브들이 있어요. 뭐, 33 튜닝 작품들부터, 뭐, 다른 특수 큐브들. 네, 제가 튜닝한 것도 있고, 대량 생산돼서 산 것도 있고, 또 뭐, 보시면, 다른 트위스트 퍼즐이 아닌, 다른 류의 퍼즐들과, 뭐, 크레이지 유, 뭐, 큐보이드 유, 그리고, 뭐, 나머지 1큐, 뭐, 이런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은 큐브들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124개인가? 네, 그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큐브들 중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신 큐브를, 네, 댓글에 적어주시면, 그 큐브의 개인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있는 큐브를 솔직히 다 소개시켜 드릴 수 있다고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하지만 이 큐브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고 최대한 여러분들께 큐브를 잘 그리고 살지 말지 여러분들께 확신시켜 드리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준호노 유튜브에 또 새로운 컨텐츠가 아마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큐브를 할때 저는 특큐족이기 때문에 1큐에 대한 지식이나 뭐 정보 이런 거는 잘 없어요. 뭐 스피드 솔빙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얼마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은 이제 일단은 특큐에 대한 소개 신청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횡설수설해서 얘기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러분들께 꽤나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그 다음에 추천, 좋아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준은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